여러분 안녕하세요. 참 오랜만에 영상을 담습니다. 장비를 다 세팅하고 나니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네요.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만들어서 좀 죄송하고요. 그간 좀 이러저러 일이 좀 많았습니다. 좀 결정해야 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이들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속초에 봉포항, 봉포 해변에 왔습니다. 오늘 날짜가 4월 20일이네요. 4월 20일 토요일. 시간은 아직 6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. 5시 45분쯤 되니까 해가 뜹니다. 오늘 물때가 8물입니다. 8물이고 만조가 15시 30분, 간조가 9시 46분이네요. 그럼 지금 계속 날물이겠네. 그러니까 뭘 잡는다기보다는 역시 낚시꾼은 바다를 좀 봐야지 갑자기 좀 여유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마음이 확 트이네요. 그리고 가까운 서해권, 태안, 충남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한 일주일 전쯤에 그 속초권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답니다. 그래서 속초 시장님께서 미디어에 나오셔가지고 관광지 모셔달라, 속초권은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해 간다, 관광객들로. 그 말씀이 참 굉장히 간절하게 들렸습니다. 그래서 가까운 근교보다는 속초권으로 원투를 왔습니다. 타이틀은 도다리 원투인데, 원투낚시인데 우측부터 꼬막 삶아서 외바늘 채비, 감성도 원투 채비를 해서 목줄은 약 70에서 80cm 정도에서 던져놨고요. 좌측에 있는 녀석, 그리고 또 하나 좌측에. 얘들은 청지롱이를 세팅을 해놨어요. 지금 차에서 아들 녀석이 자고 있는데 제가 던져주면 아들 녀석이 하겠다고 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받침대는 예전에, 지금은 엄청나게 최장타 캐스터가 되어 있는 그 강한 동생이 예전에 선물로 좀 줬습니다. 샌드폴 초기작인 것 같은데 집에 있더라고요. 하나 구매하려고 했더니. 그래서 이 녀석으로 했고, 늘상 그렇듯이 백사장 카트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. 세팅을 다 하고 나니까 잠잠해지네요. 동 틀 때쯤 돼서 도다리는 입질을 좀 하는데, 비 오니 굉장히 찹니다. 아침에도, 아침에 뭐 차에 찍히는 그 온도는 4도, 5도, 6도, 이쪽 해변 쪽으로 오니까 6도 이렇게 찍히고 하더라고요. 어머님 문제는 해결됐다기보다는 자주 찾아봐야죠. 낚시도 열심히 다닐 겁니다. 사실 좀 뭐 슬퍼하는 마음은 좀 많았는데, 세월을 이길 순 없죠. 시청자님들, 구독자님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드린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요. 밤새 운전을 하고 와서 조금 피곤하긴 한데, 이 파도 소리와 해변의 낚싯대가 빼곡히 꽂혀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는 낚시꾼이네요. 가슴도 좀 뻥 뚫리는 것 같고, 기분 참 좋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왔으니까 즐겁게 낚시하고 이렇게 놀다 가겠습니다. 일단 입질은 좀 없네요. 여기 봉포해변이라는 데인데, 제가 선 자리가 여기 물골 비슷하게 있습니다. 여기 뭐 민물 들어온 것 같은데, 위성지도상에 보시면 그 물골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바로 좌측에서 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진짜 낚싯대가 한 50대는 꽂혀져 있는 것 같아요. 빈틈이 없습니다. 주말에는 원투하시기가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다 보니까 텐트도 좀 많이 쳐있고 즐기려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쪽 이제 제가 서 있는 곳 우측이죠.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장사항일 겁니다. 근데 입질이 없네요. 말물이라 그런가? 9시 30분이 지나야지 들물인데, 오호, 뭐가 달려있었구나. 지금 수온이 조금 올라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? 참가자미? 그 배부분이 누런색 있는 거 있잖아요. 그 녀석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답니다.
어, 근데 이거 뭔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. 요 앞에 몰이 좀 있던데. 이 자리가 빈 이유가 몰이 있어서 그런 거지. 어, 동해치고는 너울이 파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. 가서 꼬막 한 마리, 어? 후룩 칩니다. 오다가 걸린 건가? 이야, 첫수. 자, 바로 나와주네요, 첫수. 오호! 돌도달인가? 자, 돌도다리는 아니고 아무것도 없네요. 녀석이 뭐 문치가자미인가? 문치가자미 같습니다. 도다리류는 15cm면 방생 사이즈가 넘는데 오늘은 새꽃이 맞죠? 잠깐만 물떠야지 자기야. 어, 그러네. 자, 동해에서 물뜨기 참 힘들죠? 파도 있는데. 그래서 두레박을 작은 걸 샀어요. 파도가 올 때 던지는 겁니다, 이렇게. 하고 조금 가다치면, 아이고, 이거. 한 20번은 해야지 살 것 같은데, 이거. 자, 그래도 조금 건졌습니다. 오, 그래도 아침부터 첫 수가 나오네요. 해 뜰 땐 역시. 에이, 이래. 예, 안녕하세요. 잡으셨어요? 예,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, 도다리 나왔습니다. 도다리. 아, 도다리. 예. 밤중에 어떻게 입질 있으셨어요? 아니요, 저 새벽에 왔습니다. 새벽에요? 예. 아, 저도 새벽에 왔는데 입질을 못 봐가지고. 아, 도다리 치시는 거예요? 감성동? 네, 감성동. 어, 감성동 요즘에 소식이 좀 안 좋던데. 아, 입질을 못 예. 아, 예. 네모나세요. 예, 예, 많이 잡으세요. 오, 그래도 한 20, 23? 제 한 뼘은 충분히 됩니다. 감성동이, 아, 저도 소식은 듣고 왔는데, 소식이 아직 안 좋습니다. 감성동. 그리고 보통 해질 때부터 해가지고, 10시나, 밤 10시나, 12시. 그때 외에는 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미역이요? 꼬막채비를 잠깐 걷어놓고 해 뜬 지 얼마 안 되니까 도다리 채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녀석도 2단 채비인데, 어, 스나이퍼 기성 채비에 도다리 채비하죠, 뭐. 동포 해변에 감성돔 치시러 많이들 오시네요. 저 2단 채비긴 한데 감성불 30호 약 60cm 위에 파이프 돌에 하나 있고, 어, 스나이퍼 카페에서 소식은 좀 듣고 왔는데 여기 현지에 와서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소식이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감성돔보다는 도다리로.
얼마 나가지도 않네. 8시 반 정도 됐는데 입질도 없네요. 옆에 뭐 건지시는 분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도다리 한 마리로 만족하라는 건지. 수초가 걸렸나? 수초네. 뭐야? 문어인가? 설마 문어 이런 건 아니겠지? 끈적끈적하게 따라오긴 하는데 수초겠지? 에이 수초 진짜. 와 대물이다 대물. 이야 미역도 이거고 희한한 미역이네. 혹시나 문어라고 생각한 제 잘못이죠. 자 한번 끝에 끼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끼고 쭉. 알려드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. 원투는 모르고 하면 나도 위험하지만 주위 분들이 너무 위험해요. 사장님. 네. 잠깐만 보실까요? 네네. 릴을 이렇게 감으시던데? 네. 잘못 딴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릴 핸들이 이렇게 네. 유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요게 이렇게 이쪽 걸 꽉 조여주시면 네. 유격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게 베일이라고 하는 건데 네. 이게 거꾸로 돌 수 있는 이유는 네. 저기밖에 없어요. 이 위에든 아래든 간에 어딘가에 역회전 레버라고 역회전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. 고기가 걸렸을 때 네. 거꾸로 들어가면 고기가 막 풀려버리겠죠? 네. 네. 그러니까 역회전 레버는 꼭 걸어놓고 하시는 거고 원줄이 거꾸로 감겨 있어요 지금. 줄 방향이 반대로 감겨. 그렇죠. 예. 오늘 처음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. 아 예. 그 원투 낚시가 네. 굉장히 위험해요. 내가 캐스팅이 잘못 던지는 걸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네. 잘못되면 내 주위 분들이 다치십니다. 낚싯줄 걸리는 거에 상관없어요. 아이고 이건 안 되겠죠. 잘라야겠어. 예예. 예. 그 PT병이나 뭐 이런 거 없을까요? 아 물통이 하나 있긴 한데. 물통이든 뭐 감을 수 있는 거. 이게 처음에 감으실 때 역회전 방향으로 감으셨어요. 그래서 다 풀어야 됩니다, 이거. 얘가 작업해줬는데. 모르시면. 지금 역회전 걸릴 거예요. 아. 모르시면 그러실 수도 있죠. 길에서 다 날아갔다. 그냥 그건 못 던지는 것 같아, 우리가. 기본만 알려드리면, 네. 그다음부터 연습하시면 되니까. 금방 쭉쭉 늘어나십니다. 낚시하셔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. 아니요 어차피 입질도 없어요.
바닥에 보이나요? 안 보이나요? 많이 감으셨네. 아니면 아니 이제 이거를 아. 예, 현장에서 예. 다 감기에는 좀 그러니까 네. 여기서 마무리를 치고 알겠습니다. 거꾸로 그것만 다 풀러도 네. 충분하시니까 이거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고 스토퍼 네. 딱 깨우시고 이 용도로 쓰이는 거 처음 봤어요. 예, 예, 처음 보셨는데 뭐 네.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. 네. 한 바퀴 돌리시고 네 번 네.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예 그렇죠 여기서 요 고리 네. 스프레이 있는 고리 네. 그리고 이거 라인으로 생긴 고리 네. 하시고 당기셔서 쭉 밀으시면 네. 고정이 됩니다. 요 앞에 있는 게 드랙인데 요 드랙 네. 이거 꽉 조여서 하시는 거예요. 이걸 드랙을 풀면 고기가 걸리든 뭘 하든 역회전 레버처럼 쭉 풀려나갑니다. 이건 원래 원트락시에서 잘 쓰진 않는데 굳이 있는 이유가 감성돔이나 돔류가 막 치고 나가요. 꾹꾹 받고 그러니까 힘 빼서 잡으려고 드랙으로 조절하긴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죠. 원트락시는 힘이 좋아가지고 강제 제압하고 당기는 게 아니 이거는 누구나 선생님도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십니다. 하시고 쭉 그냥 통과해 주시는 겁니다.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. 네. 아 이것도 묶을 때 똑같이 묶어요. 예예. 네 번, 다섯 번 정도인데 네. 이제 이 채비에 묶어야 되니까 네. 다섯 번, 여섯 번 정도 할게요. 한 번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네. 잡습니다 이렇게 네. 해서 이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다섯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네. 하시고 이 고리 네. 이 고리에 묶으시고 라인으로 생긴 이 고리 또 하나 그렇죠 예. 요거 하나 하시고 요게 나일론사가 그러니까 어디 엿슬림 이런 거에는 강한데 네. 열에는 약합니다. 네. 요걸 당길 때 매듭이 지면서 마찰이 생기거든요. 마찰력. 네. 네. 요때 물 적셔 주시든가 네. 현장에서 침 발라 주시든가 네. 해서 마찰력을 줄여주게. 네. 큰 고기 만약에 혹시나 걸리면 끊어집니다. 이게 역회전 레버를 쓰실 때는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슬슬 돌아가겠죠. 역회전 레버 하셨으니까 이거 라인 통과하는 걸 가이드라고 하는데. 이게 일렬로 정렬이 되게 네. 밑에부터 뽑는 게 아니었어요. 자 라인이 계속 풀리죠. 역회전 레버 풀어놔가지고 이럴 때 역회전 레버를 쓰는 겁니다. 네. 됐습니다. 네. 그러면 계속 풀리면 안 되니까 예 네. 잠가주시고 네. 그럼 안 풀리겠죠? 네. 이 채비의 길이는 땅에서 놓고 보시면 1m 50 정도 네. 그 정도 채비의 길이가 가장 좋아요. 요걸 릴풋이라고 해요. 네. 릴풋 다리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요거를 검지에다 걸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한 손? 예예 그럼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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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내 검지에 걸고 그 다음에 베일을 제끼는 겁니다. 네. 요게 셋업이에요. 자 처음에 던지실 때는 무조건 정투라는 게 있어요. 내 오른쪽 이두박근이 내 귀를 스치듯이 바다는 내가 던지려고 하는 정면 스텝은 내 평소의 보포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 저거밖에 안 날아가잖아요.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. 툭. 예, 네. 베일 닫으시고 네. 늘어진 거 있을 동안에는 잡으신 다음에 릴링. 이렇게만 계속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. 아, 예. 아니 아닙니다. 지금 어차피 입질도 없어요. 저희가 커피라도. 아니 아닙니다. 저 낚시하러 갈게요. 예, 재밌게 하세요. 아유, 안 시원해가지고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유, 안 이러셔도 되는데. 뭐, 가끔도 없어, 아유, 고맙습니다. 예, 아유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재밌게 하세요.
나는 왜 안 벗겨줄까? 쉽지 않아? 어, 와. 자, 잡아. 회 좀 먹어보겠다고. 왜 안 되지? 오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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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오! 박수 한번 쳐야지, 이 대목에서. 거꾸로 벗겨보면 안 되겠지? 그 형님이 왜 찌개를 갖고 다니는지 이제 알겠네. 안 돼! 이살 저살 다 뜯어내고. 아, 이런. 와. 난도질을 하는구만. 뼈가 있는데 그게 돼? 안 되네. 그래도 껍데기를 먹었으면 좀 알았지? 조금만 기다려. 깰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내가 먹고 말 거야. 근데 그 맛있던 맛은 안 나올 것 같아, 저기야. 내가 이렇게 주물럭.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주물럭 그래서. 아니야. 저기도 많이 주물럭 거리셨어. 그렇지. 엄마. 뼈가 없지. 응? 먹을 수 있었나? 너무 두껍다니까. 괜찮아. 그냥 먹자. 차라리 조그만 거 포를 뜰 걸로 했나 봐. 없는 거 먹어. 아니야, 그냥 하나만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제 것이. 맛있는 거? 이게 사로 뼈 없는 거. 젓가락. 이게 뼈 없는 거야? 응. 이거 뼈, 이거는 뼈 없지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꼭 씹어 먹어. 이게 뼈 있긴 있어. 아, 이쪽은. 맛있다. 난도질을 했어도 맛있네. 맛있다. 장가시가 조금 있긴 한데 맛있다. 오돌오돌 씹어 먹는 거야. 맛있지? 응. 맛있다. 고소하다. 엄청 쫄깃하구만. 근데 맛있다.
어우, 봄도다리, 왜 봄도다리가 왔네. 배고파. 얘들아 뒤집어야 돼. 탄다. 잠깐만, 이제 슬슬 실라이 마늘이 넣을 때가 되지 않았어? 편하게 마늘. 어, 넣어야지. 아. 한 5... 대충 6개 정도만 올릴게. 아니, 60개 올려. 위에다 드리부어. 그냥 다 부어? 어, 마늘 기름. 다 부으면 안 되지. 많이 헉. 그게 돼지고기 냄새를 잡아줘. 그만해. 이건 폭포다. 이건 다 탔을 것 같은데. 어, 탔다. 먹어. 어? 이거 먹어도 돼? 어, 그것도 먹어도 돼. 뒤집으면서 이번엔 김치랑 같이 한번 먹어봐야지. 자, 한 대는 진작에 접고 두 대만으로 선포만으로 했는데, 어, 꼬막도 써보고 홈무시도 써보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.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지. 그래도 오랜만에 출조라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. 막판에 정말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터졌습니다. 지금 적어도 초속 5m 이상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후에는 선상 낚시도 좀 다니고 중간중간에 원투 낚시도 또 다니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른 마무리 되겠어요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